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아, 녹화를 했었는데 뭐가 지금 소리가 안 나가서 다시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좋은 동영상을 보여준다는 것이 오히려 목소리가 녹음이 제대로 안된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연속 상승해서 상당히 기분이 좋죠. 한번 보겠습니다. 지수는 이미 상당히 강하게 올라와서 전고점 돌파 직전에 가 있고요. 그죠? 또 코스닥은 역시 전고점을 돌파해서 굉장히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자, 연일 상승하고 있어. 또 중국과 미국의 그 무역 전쟁이 어느 정도 합의가 돼 있다는 얘기가 나와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가고 있죠.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도 다음 상승해서 강하게 올라가고요. 코스피를 보면 지금 며칠째 올라오는 건가요? 양봉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인가요? 일곱 개인가요? 상당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아우, 너무 좋습니다. 자, 이런 것이 뭐예요? 시장이 갑자기 급상승하면서 여러분의 계좌가 아주 너무 아름답게 올라오고 있죠. 아이, 우리 종목도 신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자,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어떻게 사야 되는지, 지금 신주도주는 누군지, 여러분, 그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새로운 주도주가 누가 가는지 한번 보시죠. 제가 이미 휠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1000% 갈지, 얼마 갈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대형 사고가 나고 있죠. 자, 계속 가고 있습니다. 자, 이미 벌써 360%가 넘었고요. 신세계 인터 다 옷장사들이죠. 자, 어디까지 갈까요? 지금 모릅니다. 여러분이 강하게 어떻게 들고 가시는지. 둘다다 신고가를 내면서 역사적 고점을 계속해서 돌파하고 나가고 있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자, 거기에 또 아울러서 얘가 가니까 누가 따라가죠? 역시 또 대장이 간답니다. 아이고, 신납니다. 전문가님, 신나요? 요즘 이거 무슨 재미로 하는 거예요? 주식이요? 신납니다. 코엘 패션. 제가 우리 유련 보고 더 사라고 그랬더니, 아이고, 저걸. 본전이 왔습니다. 전문가님, 팔아야 될까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팔긴 뭘 파냐? 본전 왔으니까 더 사야지. 더 사요? 두려워요? 두렵긴 뭘 두려워? 이봐요. 신나게 나가서 지난번에 12% 수익 났다고 자랑했는데, 30%가 넘어갔어요. 얘만 갔을까요? 옷장사가? 저는 세계물산이나 뭐 신원이라든지 좋은 사람 이런 거는 여러분한테 추천 안 합니다. 자, 그럼 또뭐 있을까요? 한세 싫어. 아유, 나도 가야 돼. 나라도 신고가 못 내면 안 되지. 그죠? 영원무역. 아이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부 다 미쳤어. 그죠? 요즘에 뭐 연세 드신 분이 미쳤어를 뭐손 누구죠? 예, 손 아무개 가수의 미쳤어를 불러서 인기가 있다는데, 템플턴은 미쳤어. 그런가요? 예. 좋은 종목 여러분이 들고 가면 대박입니다. 얘만 나갔나요? 진짜 대박입니다. 대박 중에 대박이 난리가 났습니다. 자, 주도주, 신주도주라고 제가 분명히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2015년 12월에 기업의 쌀을 사러 가서 원이 가입해서 275%까지 수익을 내줬고요. 다시 2010 6년에 26달러 깰때 뭐라 그랬죠? 예. 3개 우유 뭐죠? 유류 정유사의 신주도주가 한다고 그래서 또 매수해서 수익을 냈고요. 큰 수익을. 그다음에 이제 2016년에 또뭔 일이 벌였어요? 예. 2월 14일까지 금리 올린다고 그래서 4대 은행을 사라. 2016년 8월 달에 4대 은행을 사라고 그랬고요. 또 이제 2017년 2월 달에는 전기차 테마가 간다. 강력 매수해라. 2000 잠시 봐요. 언젠가 다시 한번 볼게요. 일진 뭐 트리얼이 에코 프로 언제 나갔나요? 예. 2016년 2월 달이네요. 2016년 2월 달에 포스코 케미칼 지금 캠텍에서 페인트를 바꿨죠. 2010 그다음 에코 프로도 있죠. 이미 전기차 영원한 테마라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준 게 언제예요? 다 2010년 2월 달부터 엄청나게 나갔지요. 자, 그 다음에 2017년 또 2월 달에 뭔 얘기를 했어요? 예. 무림 PMP를 얘기하면서 또 종이 목재 두더두로 간다. 얘는 갔다가 떨어졌는데 다른 종이 목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때가 2018년 2월 달입니다. 종이 목재가 나간다서 주도주로 간다고 여러분한테 봐요. 신대양 재지 전고점 다 갔지요. 또 삼보판지 무슨죠? 역사적 고점 넘었지요. 태림포장 오늘도 강력히 나갔죠. 태림포장 역사적 고점 넘었지요. 아세아 재지 자 이래도 여러분 못 믿으시겠나요? 아세아 재지 전부 다 넘어가려고 그러고 넘어갔고 이미 주도주로 간다. 그럼 이번엔 뭘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자, 또 기업사를 타 하이닉스를 243%까지 내줬고요. 그러면 이제 가는 종목이 뭘까요? 자, 수소차 갈 때 역시 대박을 냈고요. 일진다이어 대박 냈죠. 이제 돌아서 또 가죠. 우리 의료원들은 4월달 가면 간다. 왜?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부터 돌아서서 갈 때 매수하라. 매수하라. 자, 일진다이어가 3월 말부터 추세를 돌아섰지요. 너만 그러냐? 나도 가야 돼. 누가 그랬나요? 예? 풍국 주죠? 한번 볼까요? 또 누구죠? 예, 수소차. 예? 일 그다음에 우리 산업. 아, 이것들이 지금 다 뭐예요? 4월 말 무슨 뭔가 이상하잖아요. 3월 말, 4월 초부터 자꾸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아, 그렇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가 새로운 주도주가 간다고 제가 또다시 밝힙니다. 신주도주가 간다. 여러분이 어떤, 지금은 신주도주가 누구 나갑니까? 예, 옷장사에서 나갑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이 그동안에 투예시했던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는 지금 잘 못 나가고 있는데 전부 다 자동차의 부품주들은 연일 신고가 행진을 가는데 여러분은 들고 있나요? 평화 한번 보시죠. 얼마나 수익 냈나요? 평화 전공. 자, 여기서부터 계속 매수 나가서. 자, SL 한번 보시죠. 네? SL 이렇게 여러분이 못 들고 가면 또 누구죠? 코리아 오토 글라스. 우와, 이 장난 아니잖아요. 어떤 거 사야 되는가요? 아이고, 그래, 또 간다. 너만 가냐? 나도 간다. 그 다음에 금화 PSC. 나 자동차야. 와, 난리가 났습니다. 전부 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또다시 매수에 들어간 게 과연 뭘까요? 야,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가서요.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에코 마케팅. 뭐 정신없이 나갑니다. 이런 거 부실 종목을 왜 밑에서 사는 거죠? 좋은 종목 사면 이 아우성이 났는데 빨리 유료방송에 와서 종목을 사야 되잖아요. 너만 갔냐? 제가 이미 디스플레이는 OLED를 사라고 그랬죠. OLED 한번 볼까요? 실리콘웍스. 또 신고가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할 때 템플턴의 식구는 이렇게 사고 갔다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하이닉스가 그럼 얼마나 올라갔나. 하이닉스가 예, 2019년 반도체가 올라갈 때 필라델피아 반도체 올라갈 때 우리가 산 것이 하이닉스가 얼마나 수익 났나 한번 보세요. 형편없어요. 이게 33%뿐이 안 됩니다. 삼성전자는요. 삼성전자는 올라가 봤자 여러분 별 볼 일 없어요. 이때잖아요. 똑같이 바닥 잡고 올라가는 거. 얼마입니까? 예, 25% 벌랍니까? 아니면 실리콘 웍스를 사서 얼마 바닥에서 대박이야. 얼마를 봅니까? 제가 뭐라 장비주 사라고 그랬죠? 61%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아직도 뭘 사야 되는지 몰라서 구천을 헤매고 계신가요? 기껏 산다는 것이 뭐죠? AI 뭐? 비트? 하, 이 떨어지는 종목 사가지고 본전 찾겠다고 99원 상치기 바라고 이걸 사가지고 얻어 터지고요. 또 세화 IMC 뭐? 세화 IMC 이런 거 사서 정지당하고 깡통나고요. 부실 종목 사가지고요. 가는 종목 많이 담아야 돈이 되지.
아유, 쓰레기 종목 나가는 거 한번 보시죠. 이게 얼마나, 벌써 이게 몇 퍼센트예요? 예? 신고가에서. 자그마치 여기서 2016년 12월부터 사가지고, 10월 15일부터 사가지고 지금까지 들고 가면서 얼마를 냈어요? 지금 280%가 넘었습니다. 얼마인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이 주식 이렇게 못하면요, 맨날 뭐 그거 뭐 쥐꼬리만큼 사갖고 무슨 돈이 됩니까? 304%가 나갔네. 아휴, 전문가님, 내가 질렀습니다. 뭘? YN텍 잘했습니다. 질렀습니다. 좋은 종목을 갈 때 강력하게 사라. 지금 거의 100% 가까이 갔죠. 뒤늦게 와가지고 제 방에 와서, 전문가님, 나 이제 샀는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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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82%입니다. 이때 산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대박이지 뭐. 대박. 예? 155%입니다. 한 번도 팔란 얘기를 안 하고 계속 사기만 했어요. 이거 여러분이 못하면 돈 못 봅니다. 또 아무리 장이 나가면 뭐래요? 쥐꼬리만큼 사갖고 돈이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전부 부실 종목 사갖고 들고 와요. 자, 뭐, 그죠? 또 볼까요? 얼마나 세게 나가는지 더 보여줘요? 무슨 종목인지 한번 보시죠. 필라코리아 이런 거는 뭐 둘째 치고 가네. 한번 보시죠. 삼양통상을 한번 보시죠. 아, 무섭잖아요.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는 방법을 모르면 아직도, 아니 뭐 대북수혜지가 어떻게 됐다고요? 서호전기를 한번 보시죠. 이래 나가는 걸 보면서, 연일 급등하는 걸 보면서 아직도 뭘 사야 되는지 모르면, 지금 이게 얼마나 산 거예요? 뭐 올라갔다 떨어졌다 여기서부터 매수해갖고요. 이게 언제예요? 예? 대북주의가 올 때가 2018년 2월 달이잖아요. 언제 김여정이가 평창에 왔을 때부터 매수. 들어간다. 또 들어가라. 좋다. 매수. 떨어졌죠. 또 샀습니다.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더 사라. 어떻게 됐을까요? 수익이 지금 얼마나 커졌어요? 이거 못하면 여러분 돈 안 됩니다. 종목만 백화점으로 잔뜩 몰고 와가지고 돈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 얘만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무진장 나가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그냥 급히 나가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연일 상승하고 있다. 자, 5G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삼통신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다? 장비주다. 5G의 장비주 대장은 누굴까요? 역시 RFHIC입니다. 더 사라. 간다. 자, 그러면 얘만 나갔나요? 서진. 실적이 너무 좋아서 흔들리지 마. 이거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무료 방송할 때 끊임없이 보여줬습니다. 왜 역사적 고점이 넘어갈까요? 왜 역사적 고점이 넘어가냐고요? 여기서부터 지난번에 무료 방송에서 계속 이거 보여줬잖아요. 그죠? 아이고, 올라갔다가 그지요? 떨어지니까 다 도망갔다고. 그래서 괜찮아, 들고 가세요. 뻥 나가니까 안 팔아요, 전문가님. 안 팔어? 쭉 나가죠. 얘만 컸나요? 유비코스 얼마나 좋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지금 뭘 사야 되는지 모르면 그저 부실 종목 사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오이 솔루션을 한번 보시죠. 얼마나 나가는지 그냥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이 지금 수두룩히 나와요. 여러분 보면 2000개 종목을 한 번만 검색해서 보라는 거예요. 최소한 공부하고 그 다음에 기업 분석하고 보려면 5시간 이상 걸려야 됩니다. 템플턴이 그러면 매일 일요일마다 5시간에서 6시간에 걸쳐서 전 종목을 다 보는 겁니다. 매 주말마다요. 이렇게 해서 유리원들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아이고, 대한항공 사라고 그랬더니 저는 우선주로 갈랍니다. 대한항공 우선주로 갔더니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참 무섭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 수두룩하게 나온다는 걸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어떤 종목을 사서 어떻게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한 여러분은 끊임없이.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했죠. 무슨 얘기냐. 반도체의 중국은 이제 무너진 겁니다. 자,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이 어디서 합의가 돼 갔기 때문에 이제는 갈 길은 이제 일본과 누구. 지난번에 일본은 아베 정부는 아예 미리 밑꼬리를 내렸죠. 아, 그럼 우리가 좀 많이 사주겠습니다. 꼬리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냥 놔둘까요? 절대 안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네 우리나라 서비스업 갖다가 더 돈 내밀어. 아니면 우리도 압력할 거야. 그랬더니 꼬리를 딱 내렸습니다. 더 그럼 우리가 더 강하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유럽하고 또 남았죠. 트럼프가 적자를 그냥 놔둘 리가 없습니다. 첫 번째 스타가 역시 대한민국이었죠. 두 번째 중국, 세 번째 이제 일본 아니면 이제 유럽도 건드리겠죠. 이미 멕시코하고 저기는 다 끝내버렸잖아요. 어디하고요? 캐나다하고는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타자가 또 터질 텐데요. 중요한 것은 뭐죠? 트럼프는 절대로 양보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저는 트럼프한테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왜 어떤 점에서 감사하냐? 잘 보시죠. 중국이 우리나라의 기술 굴기 한다고 다 뺏어갔습니다. LCD, 뭐 OLED, 뭐 기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저 반도체 기술자 전자 픽업해가지고 막 끌고 가서 삼성전자가 어떻게 했어요? 경업금지, 상법상 경업금지 있는 조항을 들어서 예 업무정지 가처분을 내려버렸죠. 그렇으니까 당신의 반도체 과징금 조 단위로 물리겠다. 하이닉스, 그 다음에 미국의 반도체사,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하이닉스, 삼성전자 다 과징금 물리겠다. 어떻게 됐어요? 그래? 알았어. 트럼프가 딱 막아버렸죠. 대만 파운드리 사업하고 있는 대만이 전 세계 71%를 차지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기술자가 20명이 가서 반도체 장비를 갖다 이제 조단위로 투자한 중국의 반도체 DRAM 반도체와 랜드 플래시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미국에서 어떻게 했어요? 막아버렸죠. 니네 그러면 파운드리 사업이고 뭐 다 접어버린다. 비상 걸렸죠. 거기서 돈을 엄청나게 버는데. 그러니까 대만이 놀래가지고 20명이 그냥 다 돌아왔잖아요. 그럼 뭐예요? 중국이 무너져버린 그 반도체가.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당연히 비메모리 반도체죠. 근데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벌리는 일이 뭐예요? 바로 파운드리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삼성은 팹리스 기업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반도체를 기획하고 설계하고 이걸 만드는 제조사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미국의 애플이라든지 그다음에 인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회사들이 이제 어떤 이제 반도체를 갖다 이렇게 CPU로 만들어 달라 아니면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어 달라 그러면 삼성전자에서는 파운드리 사업에서 수수료를 받고 만들어 주죠. 그런데 참 다행이고 좋은 것은 뭐냐하면. 이 대만 기업의 71% 차지하는 것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여기를 침투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럼 됐냐면 여기서 문제가 터진 게 뭐였었냐면 지난번에 2개월 정지인가요? 예. 네, 그 다음에 오염 사태를 만들었고요. 예, 네, 문제가 심각해졌고 두 번이나 그러니까 이제 인텔이나 애플이나 이런 데서는 여기다가 물건을 만들려고 설계해서 줬더니 문제가 생겨서 제품을 만드는데 지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삼성전자에다 손을 내민 것이 인텔사도 그렇고 애플도 할 수 없이 손을 내밀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지난번에 시스템 반도체를 하면서 비메모리 반도체를 지난번에 어디요? 아우디에다가 차량용 비메모리 반도체를 조단위로 1조 그때 몇천억이었더라. 3천억인지 얼마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을 삼성전자가 납품을 하는 일이 벌어졌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다음에 또 하나가 또 이제 벌어진 일이 뭐냐면 OLED가 이제 삼성전자의 뭐죠? 그 폴더블폰에 대항해서 메이트 X를 만들었죠. 그런데 언제 나올지 날짜가 나왔어요. 우리는 5월 달에 삼성전자가 나온다 그러고 또 하나 이제 애플에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일을 벌렸냐면 스마트폰 5G폰이 없습니다. 내년 2020년대 5G와 동시에 디스플레이 바로 OLED를 갖다가 스마트폰을 만든다 그런 것을 2020년도로 잡고 있고요. 그러면 5G를 이제 시연을 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5G폰을 미국은 수입할 수밖에 없는 일을 지금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면 이제 이 애플폰이 내년부터는 OLED를 가져가는데 세 군데에 이제 계약을 했죠. 어디? 삼성전자, 그 다음에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파이웨이인데 파이웨이는 자기네 것도 지금 못해요. 왜? 수율이 20%뿐이 안 나옵니다. 지네들이 큰 소리 친 것은 얼마였냐면 71%가 75%가 얘기를 했죠. 그런데 20%뿐이 안 됩니다. 이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파이 메이트 X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디스플레이에다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아니 전부 다 뭐 불량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죠? 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엄청난 좋은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나라에서 지금 기업을 도와주지 못하고 소주성에 미쳐 있다는 거예요. 소주성.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 경제가 살아나려면 성장을 하려면 기업을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법인세를 팍팍 올리고 그죠? 너 돈 내놔. 나눠가져야 돼. 넌 돈 너무 많아. 대기업 내놔.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같이 못 살아요. 그게 바로 공산주의 사고방식이잖아요. 그게 바로 프롤레타리아 경제학이에요. 여러분이 자본주의 경제라는 자유와 경쟁 체제에 따라서 좌절로 굴러가게 만들어야 보이지 않는 손에서 수급이 공급과 수요가 계속 일어나면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업 한 나라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소주성으로 성장하나요? 천만에요. 인구 증가.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 생산성입니다. 그럼 노동인구 생산성이 되려면 인구 증가가 된다고 해도 한 사람이 얼마가 돼야 돼요? 20년이 걸리는 거예요. 내년부터 당장 우리나라는 인구수가 줄어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걱정이잖아요. 그러면 이민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동남아인들을 막 받아들이고 서양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결혼하고 애를 낳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일본도 지난번에 몇 개월 전에 어떤 일이 벌어서 이민법을 개정하면서 여당과 야당이 엄청나게 첨예하게 대립했던 거예요. 왜? 인구가 정체되니까 이게 이민이 들어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민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바로 생산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노동인구가 살아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노동인구 살아날 수 있는 길도 막았잖아요. 52조 노동시간도 줄여버렸으니까 1인 생산성이 어떻게 늘어날 수 있나요? 불가능한 거예요. 전부 불가능한 일로 다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경제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인구가 증가해야 돼요. 그럼 인구가 3억 인구 정도 돼야 자체로 소비가 되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인구가 한계가 있잖아요. 미국 같은 데는 3억이라는 인구, 엄청난 인구에다가 자체 소비니까 걔네들은 우리는 수출 지수가 중요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 소비자 신뢰 지수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는 갈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수출 드라이브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구가 한계가 있으니까. 거다가 생산성까지 없으니까 지금 큰일 났잖아요. 노동 뭐 어떻게요? 일자리 창출한다고요? 대기업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가고 있어요? 미국 가서 지금 공장을 계속 세우기 벌써 천조가 나갔대. 최근에 SK이노베이션에서 2차전지 배터리 갖다가 공장 착공 들어갔습니다. 오늘 또 뉴스 나온 거 보니까 롯데 신동빈 회장이 롯데케미칼 회사를 미국에다가 3조 5천억을 또 에틸렌 공장을 착공 들어갔습니다. 농심도 역시 착공 들어갔습니다. 대한민국에 착공이 들어가서 이걸 일자리 창출해서 법인세를 낮춰서 어떻게든지 끌어들이고 지난번에 SK하이닉스가 120조를 투자하는 이런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야 법인세 많이네. 너네 돈 많이네. 안 내? 알았어. 임금 더 올린다. 이거 기본 정책을 모르는 참 경제학의 기초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있으니 그게 올바로 굴러갑니까? 굴러가는 일을 알아야 뭐가 되는 거지. 이게 경제학의 기본이잖아요. 저도 경제학 책을 원론만 다섯 권을 한 20번씩은 읽었었고요. 그 다음에 뭐죠? 강론 세 권을 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읽은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가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 한 나라의 경제가 성장하는 기본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형제 하나는 그죠? 형제 하나는 엉뚱한 짓을 하고 그죠? 그 동생은 엄청나게 영국에서 박사던데 경제학 박사. 그런데 형은 왜 그 모양이야? 난 누군지는 모릅니다. 여러분이 누군지 상상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경제가 또 하나 이제 어쨌든 일본이 우리나라의 수산물을 갖다가 팔라고 했다가 한국은 어떻게든 뒤집어 씌우고
자기네들이 팔아먹고 50개국에다가 이제 수출하려고 그랬는데 딱 WTO에서 뭐라 그랬어요? 안 돼. 한국에 손을 들어줬죠. 완전히 아베. 거기다가 아소다로까지 뭘 해요? 경제 제재하겠다고. 아니 미국이 중국에다 경제 제재하는 거는 무역 적자가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아 지네 흑자가 지금 우리나라 매년 지금 흑자가 뭐 수십억씩 되는데 그거를 경제 제재를 해서 뭐 한국을 길들이겠다고. 이게 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열등의식인 거예요. 열등의식이요. 진짜 그 사람이 우월한 민족이면요. 열등의식 안 가져요. 그죠? 열등의식이라는 게 뭐예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니네 마음대로 해봐. 대한민국에서는 큰소리 뻥뻥 칠 수 있어요. 마음대로 해봐. 여행객? 아, 우리 안 가면 돼. 그러면 우리 적자가 어떻게 해요? 흑자로 돌아서겠죠. 또 반도체? 뭐 불산을 갖다가 수출 금지시킨다고? 알았어. 다른 데서 사고. 너네는 어떻게 되냐? 니네 반도체, 컴퓨터 그런 거 다 대한민국 반도체 안 갖고 가면 컴퓨터 못 만들어. 또 니네 흑자 엄청난 뭐요? 자동차, 혼다, 닛산 다 죽어버려. 그러면 대한민국은 적자가 아니라 흑자로 바뀌겠죠. 바보 같은 짓만 하고 앉아서 어떻게 정권 유지하려고, 누구하고 똑같아. 정권 유지하려고 그죠? 헛심만 부리고 앉아있는 일본을 보면서 저는 아이고 저것들은 지금 정신을 아직 못 차리고 있구나. 그죠? 이것이 여러분이 우리가 알아야 되고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일자리 창출한다고 미국에 와서 그냥 계속 가서 퍼붓고 있는데 공장 착공을 지금 뭐 한 10개 회사가 나갔는데 벌써 그게 돈이 뭐 1,000조인가 얼마가 나갔다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대기업들은 투자 분야에서 안 하려고 그냥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난리 치는 거를 지금 정책이 잘못돼서 어떻게 갈 길을 막아줘야 돼, 풀어줘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그래서 공장을 짓기 어려운 진입장벽이 높은 누구예요? 코엔텍, 와이엔텍, 인선이엔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박 종목이겠죠. 피터린치가 뭐라 그랬어요? 쓰레기 종목은 대박을 준다. 언제부터 수익 난다? 3년 후부터. 엄청난 수익이 난다. 지금 어떻게 해서 코엔텍이 벌써 300%가 나갔죠. 한 번도 팔았나요? 템플턴이?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 유료원들 절대 못 팔게 합니다. 신고가 나오고 하잖아요. 이게 2015년 10월 15일부터 추천 나가서 그냥 들고 간 겁니다. 팔지 마세요. 좋은 일 벌어집니다. 안 되면 자식한테 물려줘도 돼요. 뭐 이격났다고 팔고 뭐 했다고 팔고 다 해서 이렇게 수익 냅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주식을 사서 그저 꾸준히 들고 가면 여러분이 대박돼. 그런데 문제는 뭐죠? 많은 전문가들이 뭐죠? 그렇게 들고 갈 수 있는 투자자가 있남? 그렇잖아요. 이렇게 들고 갈 수 있는 투자자가 있남? 템플턴 방은 여러분을 이끌어주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하는 방이 거의 없을 거요.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격났다고 잘라버리고 조정 들어온다고 잘라버리고 다 큰 수익을 못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1600%를 1650%를 6200원에 사서 10만 원이 넘게도록 들고 가게 만들 아직도 50% 들고 있는 사람들이 템플턴 방엔 있다라는 거예요. 다 팔라고 했는데도 50%를 남겼어요. 오늘 강력하게 올라왔죠. 사마콘덴사가 8% 넘게 또 나가나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주식이라는 거예요. 또 나갔죠. 강력하게 돌파하면서 추세 전환을 만드는데 여러분이 이기는 투자자 가기 위해서는 좋은 기업을 중장기로 보유해야 큰 수익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갈 때 더 사야 되는 거예요. 신신당부죠. 정배열만 먹어라. 제발 여러분한테 비밀은 여기에 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여러분이 들어보면 다 역배열에 사서 돈 많이 벌어준다고 그러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엄청나게 욕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다 개인 투자가 가장 쉬운 방법은 정배열에서 먹어서 정배열 끝내라는 거예요. 정배열에서 정배열만 먹어도 여러분은 대박 돈을 벌어요. 근데 그 사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헤매는 거예요. 자, 이미 신주도주를 얘기를 했으니까 어떤 종목을 사서 여러분은 큰 부자가 될지 고민해 보시고 또 멋진 주말에 연속
시장이 올라가면서 여러분의 수익이 급격하게 올라갔죠. 우리 유련들도 요즘 신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자, 제 강의가 오늘 열심히 해드렸는데 좋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많은 행복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부실 종목은 아예 처음부터 매수하지 말자. 좋은 종목에서 영업이익이 폭발하는 기업을 매수. 아 정말 오늘 멋지게 해서 무료방송에서 제가 얘기했는데 파트론. 와 이건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끝내게 올라갔죠. 목요일 날이 언제입니까? 제가 분할 매수 해보라고 했잖아요. 괜찮아요? 사보신 분은 오늘도 신나셨을 텐데. 앞으로 갈 길이 멀다. 강력 보유하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모두 멋진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